싱글맘이 된 이후에는 삶이 180도가 바뀐 거죠. 직장 생활을 못하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힘들고 또 우울증이 있는 자매들이 많이 있거든요. 다비다 자매회 나오면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아픔을 토해내니까 그 아픔들이 사라지면서 자매들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비다 자매는 29년 전에 아파본 사람만이 아파본 사람 마음을 안다고 그런 취지에서 같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나누면서 마음을 치유해가는 그런 자조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저 사람이 잘못해서 싱글맘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,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비다 자매가 싱글맘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듯이 우리 사회도 싱글맘들의 더 큰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.